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네. 오리진 이펙트의 신작 할시온 골드 오버드라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오버드라이브 클론 센타우로의 오리지널 사운드에 기반을 두고 설계된 할시온 골드 오버드라이브 페달은 기존의 클론 페달이 가지고 있던 한계와 불편함을 현대적으로 해소하고 더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적응형 회로를 사용하여 볼륨 변화와 다이나믹에 대응하며 추가 조정 가능성을 위한 드라이 레벨 컨트롤을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미드 푸시 및 드라이브 두 가지 보이스를 선택하는 스위치와 울트라 하이 인풋 임피던스 고성능 버퍼 바이패스를 채용하여 다양한 장르에 완벽하게 매칭되는 사운드로 연주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일단은 이전에 저희가 그죠. 할시온 그린 극찬을 했었죠. 그 할시온 그린이 이쪽 시장에 좀 꽤 많은 여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영상이 나간 거를 별개로 네. 그 이후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페달을 자신의 이제 보드에 올려놓는 걸 많이 볼 수 네. 있었고 아마 이 가장 이 최근에 나온 이 튜브 스크리머 복각 계열 페달 중에서는 가장 큰 센세이션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이펙트가 이제 워낙 이 페달을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할시온 그린에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이 오리지널 페달을 복각을 할 때 이 항상 꼬리표처럼 오리지널 페달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해소시켰다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봤던 모든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복각 페달 중에 그 말이 가장 잘 매칭되는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TS 계열의 이펙터들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완벽하게 해소하였고 그 기존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주자가 원하는 추가적인 부분들을 완벽하게 잘 재현한 페달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굉장히 높은 점수와 평가를 받았었고요. 오늘 이 클론 센타우로를 복각한 할시온 골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페달의 출력 레벨을 설정합니다.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드라이, 드라이 시그널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ADAP 스위치, 세 가지 포지션을 제공하고요. 포지션 0은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로와 같은 적응형 동작이 없다라고 하고요. 포지션 2, 연주 다이나믹이나 볼륨 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포지션이고요. 포지션 1은 포지션 2보다 다이나믹이나 볼륨 변화에 덜 민감하며 로우 엔드를 타이트하게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보이스 스위치 두 가지 설정을 제공하고요. 클래식 클론의 미드 험프 또는 더 부드럽고 균형 잡힌 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포지션 0에다 두고 우리가 좀 사운드를 좀 들어봐야 네, 되겠네요. 0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보이스 스위치도 오리지널 클래식 클론 모드입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네. 좋습니다. 팬더 트윈 리버브의 네,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연결했고요. 네. 볼륨을 줄일게요.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전에 특집으로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르와 복각형 페달들을 비교를 했을 때 그쵸.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그 뉘앙스나 질감, 드라이브의 질감, 그리고 톤 같은 경우는 모든 브랜드의 이펙터들이 굉장히 잘 포착을 했는데 이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로에서만 느껴지던 헤드룸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어떤 브랜드도 흉내낼 수 없었다. 근데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할시온 골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재현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로의 사운드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정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정제했다라는 게 하이나 로우 EQ테를 이렇게 깎아낸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정말 그 하이파이로 복원시켜 놓은 듯한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모드 ADAP 스위치를 포지션을 2로 변경을 해볼게요. 네. 클론 센타우르 사운드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물론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방영이 됐을 때 이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또 이제 여러 방법으로 청취를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운드가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신다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복각 페달들 중에서는 가장 흡사한 느낌의 이 사운드와 헤드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오리진 이펙트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할시온 그린에서도 느껴졌듯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들이 연주자들로 하여금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르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편하게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여기서 드라이 노브를 좀 돌려볼게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은 포지션 1로 놓고 드라이브 량을 좀 많이 높여볼게요.
좋네요. 진짜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스위치를 변경을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부드러워졌는데도 네. 와 엄청 헤드룸도 넓고 네. 그리고 이 칠 때 어택 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다 살아있어요. 이게 아 이게 지금 제가 말없이 중간에 이제 이 어떠한 포지션별로 지금 좀 길게 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나는지 어떤 소리까지 나는지 좀 이게 많이 쳐봐야 좀 더 느껴지니까 뭐 신나서 친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클론 대전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헤드룸이고 그리고 이제 클론하면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중요시하게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이펙터가 이제 드러내는 색깔이 깨끗하고 이제 청명하게 이제 드라이브감이 올라가는. 왜냐하면 이 클론의 태생 자체가 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훨씬 더 좀 시원하고 맞아요. 뭐 시원하다고 표현하면 시원하고 그게 예쁘다라고 표현하면 예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기타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떤 기타들이 이제 클론을 만나더라도 그 특유의 이제 깨끗하고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게인을 좀 적게 걸었을 때 나는 그 청량감 있는 소리가 중요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클론 대전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 이제 최근에 나왔던 모든 페달들이 가지고 있던 미들의 꽁냥감 때문에 어쩌면 그게 조금 가려져서 좀 묵직하게 들리는 페달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이거는 시원하게 막 그 뿜어져서 나오는 모드든 지금처럼 아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따뜻하게 나네라고 느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걸 다 갖추고 있는 지금 사운드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할시온 그린을 만났을 때 이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복각을 한 제품 자체가 할시온 그린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할시온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컬러별로 해가지고 앞으로 시리즈를 아마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저는 할시온 그린만큼 정말 완벽하게 잘 만들어낸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오리진 이펙트 다시 한번 멋진 사운드로 저희를 감동시키는 순간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할시온 골드 오버드라이브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금처럼 빛난다. 이게 정말 빛나는 이펙터인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그 클론 센타우르 참 이게 늘 이 이펙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감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뜨거운 감자냐면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고 오리지널 사운드를 알고 있는 분들의 이 생각과 그 이제 오리지널을 못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뭐 대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사운드적으로 접근한 사람들 이 한 크게 한 이 세 명 세 집단이 네. 엄청난 이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논쟁을 벌이는 그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지금 구매하시려면 너무 비쌉니다. 이제는 뭐 사실 달 날아갔어요. 네. 이제는 이제 펜더 커스텀샵 가격이 됐기 때문에 페달 하나에 이제 그 정도 돈을 쓰셔야 되는 것 같은데 매번 좋은 복각이 나올 때마다 오 괜찮다 좋다라고 이제 말해서 그 쓰는 유저들도 있지만 아니다 여전히 오리지널 클론 사운드는 흉내낼 수 없다라고 이제 단언하시는 분도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해봤잖아요. 맞아요.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오리지널 클론 샌더우를 복각한 여러 가지 페달들이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페달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오리지널 클론 샌더우가 있다라는 것만 잠깐 재해놓고 네. 이 클론 복각률을 보면 오히려 되게 풍성해졌죠. 맞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근데 요 페달 같은 경우는 조금 저도 좀 궁금한 게 어떠한 특정 톤 컬러에서는 오리지널 소리랑 정말 비슷하게 날 것 같은데 그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할시오는 좀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저기 왜 그러냐면 그때 클론 대전 때 없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808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8은 이미 여러분들도 오리지널 쓰실 분은 쓰시고 안 쓰실 분은 안 쓰시는데 워낙 여기는 이미 그동안 오래 쌓여와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페달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무조건 808이 짱이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좀 그 클론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클론은 역시나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말씀 드려봤고 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리지널 클론과 한번 또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운드 테스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뻔하지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이펙처 만들면 다르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의 클론 센타우로 복각한 페달들에 비해서 오리지널과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한 반발자국 정도는 오리지널 이펙처가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굉장히 흡사하지만 오리지널에서만 나는 사운드는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 사운드는 오리지널을 구입하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만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하신 대로 오리지널 페달을 제외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넓은 헤드룸과 톤 뉘앙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할시온이 가장 근접하다. 그리고 이 오리지널 페달을 아예 제외놓고 이 페달 단순히 이 페달로만 두고 봤을 때도 엄청나게 훌륭한 사운드 맞습니다. 엄청난 바리에이션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5점 네 만점을 받아갑니다. 역시나 이 할시온 그린과 함께 아 훌륭합니다. 또 이 뭔가 이 밴드 씬 음악 씬에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 그만큼 굉장히 멋진 페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